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 정보통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에 맑고 푸른 하늘, 혐오시설 없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품은 이곳에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집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심지어 집안도 깔끔한 상태여서 큰 수리 없이도 바로 거주 가능해 보여요. 가격도 저렴한 상태에 사람이 살기도 좋은 곳이니 영상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오늘의 집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다른 집에 비해 지붕 색깔이 많이 빠진 저 집이에요. 집으로 이동하는 골목길부터 시작해 집안까지 한 번에 알아볼게요.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마을 입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고요. 집 앞으로 접한 도로 모두 국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도로의 상태는 무난한 편이고요. 마을 출입구 쪽은 3m 정도, 이 도로를 통해 50m 정도 걸어가면 오늘의 집 대문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대형 차량은 이동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집 앞 도로의 폭은 2m 정도예요. 쭉 들어오면 오늘의 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분들께 이야기 들어보니 사람은 살지 않는 빈집 상태래요. 마을 주변으로 빈집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대지의 전체 면적은 150평이고요. 앞마당과 주택이 지어진 땅들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집의 앞과 뒤로 모두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작은 텃밭이 보이네요. 심어져 있는 배추는 마을 분들이 심어 놓으셨대요. 파란색 지붕을 가진 이 건물은 제시외 건물 창고이고요. 24.8제곱미터, 7평 정도 되고요. 창고의 길이가 긴 편인 듯합니다. 오늘의 집은 아주 웅장한 느낌을 주지 않으신가요? 지붕색이 많이 빠져서 엄청 별로일 것 같지만 집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77제곱미터, 23평이고요. 구조는 목구조에 시멘트 기와 지붕입니다. 지붕은 정부 지원을 받아 교체를 한번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네요. 사용 승인 날은 1978년 1월 1일입니다. 40년 조금 넘은 상태네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결과 현재 아무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빈집 상태입니다. 집 내부 곧 보여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석갈의 상태도 아주 좋네요. 한옥 느낌이 물씬 풍겨요. 샤시도 교체해 놓으신 것 같아 보이고요. LPG 가스를 사용하시네요. 석갈의 앞으로 지붕의 차양이 더 길게 빠져 있고 배수 작업도 상태 좋습니다. 그래도 비워진 지 정확히 얼마가 된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집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도 약간의 수리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집 뒤편으로 가면 폐기물들이 조금 있네요. 커다란 냉장고도 있고요. 전면에 비해 뒤편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집 뒤편도 바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뒤로 오면 정말 예전 상태 그대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뒤로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요. 아무도 살지 않고 계신다 했지만 내부가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 거미줄들이 있는 걸로 보아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면으로 햇살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주택의 방향이 남서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은 좋은 편이고요. 주방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내부는 방이 넓은 편이고요. 두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천정은 목재 마감인데 벽 도배지에 곰팡이나 누수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먼지가 많아요. 살지 않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장실에도 사용하시던 세탁기와 짐이 아직 있네요. 전면 쪽으로 나가시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도배 상태는 좋지만 40년 이상 된 집이니 약간씩 고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보일러실 문은 잠겨 있었고요.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으니 하늘로 한번 가보실까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오전 시간을 땅땅 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한다고 하네요. 항공영상과 좋은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높은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려요.
항공 영상이 종료된 후 매각 물건 설명 들어갈게요. 대지 경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나눠져 있고요. 주택이 안착한 이곳은 446-1번지, 앞쪽 창고와 마당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447-1번지입니다. 앞마당의 창고는 옆집 경계를 살짝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셨고요. 마을이 전체적으로 지적 경계가 맞지 않는 편입니다. 두 필지 합산 면적은 150평이고요. 앞마당은 70평의 대지, 주택이 안착한 곳은 80평에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사용 중이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 관계는 마을 전체가 국공유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네모박스로 표시되는 집은 경계면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주구조는 목조, 지붕은 시멘트 기와입니다. 등기는 2010년, 소유권 보존을 위해 해두셨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77제곱미터, 23평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창고는 24제곱미터, 7평이고요. 구조는 시멘트 블록조에 슬레이트 지붕, 용도는 창고이고 건축물 대장상에 창고와 주택 모두 등록 완료된 상태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집의 방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거실 창문에서 본다면 남서향입니다. 집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햇살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시며 주말에 오셔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제 지도를 보며 다시 한번 주변 입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마을의 이름은 대벌마을입니다. 주변으로 넓은 평야지대의 농경지들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창북초등학교와 개화중학교가 있는 창북리까지 자차 이용 시 5분이면 이동 가능하고요. 저곳으로 가시면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등의 인프라 시설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서 저곳에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안군청까지는 자차 이용 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군청이 있어 주변으론 상업시설들이 즐비합니다. 그 위편으론 농공단지들이 있네요. 그리고 주변으론 김제와 군산, 정읍이 있습니다. 서해안까지도 가까운 편이어서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실 듯 해요. 이제 매각 물건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2타경 853.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 궁안리 446-1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는 725만 9천 원. 신권 상태로 진행되기에 최저가는 신권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이고요. 주택이 안착한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각 진행 중이고 전체 264제곱미터 80평 중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인 69제곱미터,
21평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77제곱미터, 23평이고요. 그중 집은 20.27제곱미터, 6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입니다. 구조는 주택은 목구조에 기와지붕, 창고는 시멘트 블록조입니다. 사용승인날은 1978년 1월 1일이고요. 정상 등기 완료됐습니다.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진행 중인 필지는 주택이 안착한 곳이고 앞마당 필지는 매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현 지분권자들 모두 가족인 상태로 보여지기에 남은 지분과 한 번에 모두 매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집 바로 앞집이 평당 43만원, 전체 5,500만원대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히 전체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상과의 차이를 보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지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소재, 대벌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 마을에 있는 축사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등으로 보아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 유사 사다리형의 평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 북동측으로 폭 약 4에서 5m 정도의 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등재자가 없는 상태고요. 마을 분들의 말씀도 들어본 결과 실제로 거주자는 없는 상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권리자는 4명인 상태고요. 지금의 소유자는 2021년도에 총 지분 19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을 350만 원에 매매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다 매매 금액과 비슷한 금액에 입찰하면 좋을 듯 하시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상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제외한다면 특별히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